피하기 힘든 중년들의 깊은 고민 탈모. 스트레스를 받으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심각성이 저한테 오고 있구나.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탈모 환자. 여성 역시 탈모에서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중년 이후에 모공의 수명이 다하면서 탈락되는 탈모도 여성 탈모 환자가 증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힘없이 빠지는 머리카락. 남이 아닌 당신의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내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다면? 막 이런 두려움도 있고. 제 인생을 180도를 바꿔놓은 것 같아요. 한 번 빠진 머리카락은 다시 나지 않는다. 좋은 거 많이 먹고 몸에 좋은 도움되는 거 많이 섭취하면서. 어디 나갈 때도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는 기뻐요. 중년을 넘어 노년까지 건강한 모발을 지키는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